2개월 전에 캡컷 앱에서 AI 이미지 메뉴를 활용하여 쉽게 무료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캡컷 PC에서 AI 이미지 생성을 궁금해하셔서 작업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만 시청하시면 영상 편집하면서 급하게 무료 이미지가 필요하더라도 걱정 없이 AI 생성 메뉴를 통해 뚝딱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또 상업적으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되세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작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는 이미지 한에서 사용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왼쪽에 미디어 이 메뉴 아래 부분에 AI 생성 메뉴가 보여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저도 지금은 노트북으로 들어왔는데 확인이 안 되고 PC 버전은 또 되고 있어요. AI 생성 메뉴가 보이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X로 닫으시고 X 메뉴를 눌러서 지금 나왔는데 상단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버전이 2.3.2로 이렇게 나오는데 톡 눌러서 업데이트 진행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눌러서 진행 중이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다시 시작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테스트 중이라고 나와서 캡컷 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인지 한번더 체크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귀하의 컴퓨터에서 캡컷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로젝트 만들기. 그러면 어때요? 왼쪽에 AI 생성이라는 메뉴가 나왔어요. 이 메뉴를 오늘 활용을 할 건데요. AI 생성 메뉴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프롬프트로 자료를 생성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쪽에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지 메뉴가 나와요. 프롬프트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샘플로 예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쇼케이스라고 있어요. 이쪽도 눌러서 보시면 자, 이쪽은 아직 한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영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사용, 요 부분을 톡 눌러주시면, 자, 요 부분 그대로 어떤 식으로 넣는지, 이건 물론 영어로 나오는데 이쪽에 한글로 넣어도 되세요. 그런데 영어로 넣으면 좀더 자세하게, 뭐좀더 원하는 부분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있는데, 영어로 넣고자 하신다면 사실 이 부분도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시면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부분 컨트롤 C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번역을 하겠다 하면 창을 열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세요. 자, 네이버에서 파파고로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게요. 파파고에 이렇게 들어가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선택해서 컨트롤 V 그대로 넣으면 어때요? 한국어로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에 한글로 넣어도 되지만 영어로 넣고자 하시면 요 부분 반대로 이렇게 눌러서 한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여운 고양이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거 번역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복사하기거든요. 이걸 톡 눌러서 자, 캡컷의 이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딜리트 버튼으로 삭제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성 버튼 누르면 되는데 여기 보면 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생성 버튼 눌러서 허용 한번 해주시고 생성하는데 잠깐 기다리면 4개의 이미지, 관련된 4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고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영어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 영어로 입력하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한글로 넣어도 충분히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글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안고 있는 머리 긴 생머리의 여성. 고양이와 산책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두개 한번 넣어봤어요. 쉼표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짧게 짧게 쉼표로 원하시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 고양이를 안고 있는 여성의 긴 생머리에 여성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 마음에 든다면 바로 다운로드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메시지가 나오죠.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은 눌러보시면 이렇게 불쾌한 콘텐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이미지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X로 닫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D라고 되어 있어요. HD 이 부분은 좀더 고화질의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적용 버튼이라고 해서 AI 자료에 이렇게 저장이 돼서 이 아래 부분에 이 이미지가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고화질로 HD 바로 저장을 또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곳에 저장을 직접 할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폴더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때 사이즈나 이런 부분 조정을 원하시면 여기 조정 메뉴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리고 재패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애니 스타일의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선택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1대1, 4대3,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있는데 가로 형태가 9대16인 거고, 쇼츠나 릴스, 이런 세로,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부분이 9대16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단계 물음표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값이 클수록 생성된 이미지가 더 세밀해지지만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다. 그리고 더 이렇게 선명해지는 대신에 용량이 또 커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30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세로로 한번 지금 이 부분은 비율이 1대1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츠를 만들겠다 하면 이 부분을 세로로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생성 버튼 다시 눌러볼게요. 애니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애니 형태의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아래 부분은 원치 않으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 버튼 누르고, 저는 이네 가지 중에 이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더하기 바로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적용을 했고, 자,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고양이와 달려가는 여성, 이렇게 해서 생성을 또한번더 해볼게요. 자, 역시 애니로 설정이 되어 있고 세로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으로 더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밑에 또 적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고양이가 웃고 있는 모습. 이번에는 흰색 고양이라고 할까요? 흰색 고양이. 우리나 이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생성. 자, 이걸로 저는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버튼 눌러서 아래 부분에 또 이렇게 지금 이미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이미지인데, 자, 이 부분 좀 제가 기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시간을 좀 줄이고, 자, 효과도 한번 넣어볼게요. 전환 효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중간에 전환 효과.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환 효과 들어가서 리본 모양으로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도 전환 효과 같은 걸로 한번 더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맨 앞에서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정말 빠르게, 네, 쇼폼이 뚝딱 만들어졌어요. 물론 지금 2초짜리지만 여기에 이제 두세 개 정도 더 이렇게 붙여서 뭐 10초, 20초 정도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시는 부분에 텍스트 넣어서, 텍스트도 한번 넣어볼게요. 기본적으로 기본 텍스트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서, 오른쪽에 메시지를 넣을게요. 그리고 글꼴도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크기도 원하시는 대로 조정해 주시고 위치 조정하는 부분 꾹 눌러서 밑으로 좀 내려 볼게요. 그리고 색상을 좀 바꿔 볼게요. 색상도 바꾸고, 자, 저는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함께 이 스타일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텍스트 길이를 영상 길이만큼 이렇게 넣어봤어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 효과에서 여러 효과들이 있는데 자, 어떤 효과 넣어볼까요? 자. 반복 스윙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한번 받고 더하기 버튼 누르면 이게 적용이 되세요. 자, 이 부분 반복 스윙 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이다가 옆으로 가는 이 형태대로 이렇게 쇼펌을 만들어봤어요. 이 쇼펌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을 하다가 무료 이미지가 필요할 때 너무나 쉽게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료 사이트 또 가서 검색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한번더 AI 생성 메뉴로 좀더 알아보면 이렇게 만들면 이쪽에 쭉 이렇게 나오고 기본적으로 결과가 4개 정도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 톡톡 눌러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PC에 또 저장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값에서 좀더 설정, 내용을 좀더 넣고자 하시면 계속 이렇게 쉼표로 그리고 짧게 짧게 끊어서 내용을 넣는 것이 좋아요. 다 작업이 완료됐다면 상단 오른쪽 내보내기 버튼 눌러서 저장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내보내는 위치 전 다운로드로 선택을 했어요. 다운로드로 선택을 했고 이름은 고양이로 할게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 내보내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PC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거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오디오 음악도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음악까지 흘러나오면서 짧은 영상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내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영상이 있지 않더라도 원하는 스토리에 맞게끔 이렇게 짧은 영상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가로 사이즈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비율도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AI 생성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메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업데이트 한번 하시고 다시 실행해서 캡컷을 실행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미지 뭐 비율 설정도 가능하고 약간 애니 형태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어요. 일반도 있고 애니 형태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를 조정이라는 메뉴에서 설정해서 이용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바로바로 작업하는 곳에 추가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 또는 PC에 다운로드 받았다가 원할 때 작업을 필요로 할때 가져와서 이렇게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